예,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새가족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원교회가 아직은 많이 낯설시죠? 그 이제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시설도 좀 궁금하실 거고 여러 가지로 여기 오시는 게 사실은 기다렸다가 오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갈등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정말 네 번 다섯 번만 눈 찔끔 갖고 오자 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아무쪼록 오늘 오신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정말 승리하셨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저희 새가족 사주교육반 제가 항상 상설 52주 상설반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간혹 9월달처럼 이렇게 다섯 주까지 있는 주가 있어요. 그럼 다섯 번 해야지 수료해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럼 무조건 네 번 오시는 날 수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주교육반이라서 보통 이제 사주교환을 갖고 강의를 하는데 올해 보니까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해서 1년에 딱 4번이 5주까지 있는 달이 있어요. 그때는 저희가 오늘이 5주차이기 때문에 5가 강의를 하지만 다음 주 2주차 때는 또 1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4번 참석하시면 그날 수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 1년에 딱 4번만 들을 수 있는 5가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딱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4주는 매일 하지만 5주는 사실은 1년에 4번밖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 좋은 시간표에 딱 걸리셨습니다. 제가 오늘 사주교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올해 6월에 오신 새가족 남자분이 계세요. 20대 청년이신데 인사하러 오셨어요. 여기 사실 수료하고 나면은 별로 여길 다시 내려올 일이 없으세요. 보통 이제 예배드리러 가시기 때문에. 근데 아까 옆에서 이렇게 오셔서 제가 그분을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저희가 7월 8일 날 그 새가족 VIP 데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오셨던 새가족분들 잘 정착하신 분들 한 200여 명 모시고 정우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옆에 원예스홀이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보통 상반기에 오신 새가족들 대상으로 또 12월에도 또 있어요. 하반기에 오신 새가족분들 대상으로 그렇게 잘 뿌리 내리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VIP 데이 상하반기로 하거든요. 그때 오셨었어요. 6월에 오셨는데 잘 이제 사주 수료하시고 하셔서 7월 때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그때도 이렇게 딱 나가시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으면 목사님 교회라는 데가 좀 재밌네요. 이러고 가셨어.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일부러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솔직히 정말 그냥 솔직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시는 거는 이름이 그런데 얼굴은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때 제가요 신앙생활이 재밌다고 제가 얘기하고 갔잖아요. 성도 제가 그거는 정말 명확히 기억나는데 이름이 잘 기억 안 난다 해서 다시 한번 이름 여쭤보고 제가 지금 막 써놨어. 이제 안 잊어먹으려고. 전 이럴 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이제 인기가 없는 게 교회가 일단은 젊은 분들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곳은 아니에요. 오늘날 사실 교회 하면 우리가 좋은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뭐 사건 사고 비리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익 집단이다. 이익 집단이다. 그런 약간 사회적 인식 자체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난민이라고 해서 정말 이 교회에 좀 찔끔 다녀봤다. 또 저 교회에 찔끔 다녀봤다. 이렇게 해서 그냥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다니는 그런 기독신자도 사실 많으신데 그렇게 와서 정말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한 번 더 인사를 해주러 오시니까 사실 저는 새가족부에 여러분들이 정착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예원교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냥 거쳐가는 어찌 보면 정류장 같은 곳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또 첫정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예원교회가 났을 때 왔더니 뭐 여자 목사가 그냥 한 명이 서서 그냥 까불고 있더라 뭐 요 정도는 또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참 첫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잊지 않고 이렇게 와서 인사해주고 가실 때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저를 기억 안 해주셔도 되고 여기를 다시 여러분들이 인사로 오고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어찌됐건 이 새가족반이 잘 발판이 돼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분도 있지만 올해는 벌써 58명 정도 되세요. 그냥 등록 안 하고 그냥 와봐 와봐 그리고 일단 사주교육 받아봐 그 다음에
나 다닐 마음 없었는데 다닐 마음이 생겼어. 나 그럼 등록할래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딱 방문, 일회성 방문했다가 등록으로 바꾸신 분이 58분이 계셨어요. 좀 그럴 때 보람을 느껴요. 아마 오늘도 그 자리가 되겠죠. 저 여자 목사가 뭐라고 떠드나 한번 내가 봤다가 결정할 건데 여러분 저 보고 하시면은 저는 안 돼요. 저는 자격 미달이에요. 저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다 불완전하잖아요. 사람이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또 중요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째 주라서 와 정말 1년에 딱 네 번 하는 메시지 복음의 핵심 일곱 가지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쩌면 나는 어떤 때는 제가 꼭 무슨 학원에 쪽집게 강사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학원 강사셨어요. 원래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 고모 집안이 다 교육자 집안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신학하기 전에 제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언니랑 제가 미술을 했어요. 미술은 돈 엄청 많이 드는 거 아시죠? 근데 저희가 위에 연년생 언니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딸은 넷인데 언니 둘이 연년생이고 그 밑에 또 쌍둥이들이 있고 보니까 딸은 넷인데 나이 차이가 뭐 한 살을 세 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뭐 첫째 언니랑 저랑 세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첫째랑 막내 넷째인데.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선생님 봉급 갖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노량진 대성학원 되게 유명했거든요. 거기 쪽집게 강사셨어요. 나 약간 그 피가 나한테 흐르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렇게 교육하는 거를 좋아하고 제가 또 상담 공부를 미대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대학원도 하고 신학대학원도 하고 그러면서 상담 공부했거든요. 그럼 이제 성격 테스트 같은 거 해보면 따는 건 되게 낫는데 교육하고 이렇게 남 돕는 거 있죠. 그럼 막 98점 나와요. 나는 이게 되게 족성에 맞는 것 같아요. 막 조금 그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 야 수정아 너는 어릴 때 보면 뭘 얘기를 조곤조곤 한다는 거야. 조곤조곤. 그럼 친구들이 영화를 안 봤는데 영화를 본 줄로 착각을 해. 내가 막 그거를 아주 막 그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그 대사와 그 역할을 막 설명해주면 친구들이 그 영화를 자기가 봤다고 착각을 해. 본 건 아니거든. 근데 이런 게 요즘 또 써먹는 것 같아요. 제 달란트들이. 어찌됐건 그런 이제 교육자 집안에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대성학원 가면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리과 감옥이었거든요. 그렇게 뭐 국영수처럼 인기 감옥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래 공부를 잘하는 거가 아니어가지고 아버지가 시험 전날 수성아 자 문제 그래서 한 몇 개 한 30개 뽑아줘 요거만 달달달달 외우면 다 거의 100점 맞았다니까요. 그런데 한두 개 틀리면 또 바본 그때 바본 거야. 근데 아버지가 찝어준 거는 다 나와. 다 나와. 근데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면 신앙생활도 사실 쪽집게 강사가 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알려주고 골격을 알려주면요.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네가 다 터득해서 알아봐. 물론 그런 부분도 신앙생활은 반드시 있어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바운더링을 정해주고 이런 틀을 살짝 말해주면 훨씬 그래서 10년 헤매고 5년만 헤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지는 못해서 사실은 좀 소모전을 많이 했던 경험은 있어요. 근데 굳이 안 겪어도 될 거를 겪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약간 영적인 슬럼프가 와서 이렇게 헤매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들은 어차피 그냥 쭉 가면 되거든. 이런 거는 사실은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이게 떨어지는 게. 근데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두 배를 점프해서 갔어. 이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 두 배 점프했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발판이 되니까 두 배 점프했으니까 굉장히 값진 경험인데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냥 가지. 굳이 떨어져가지고 시간 낭비했는데 수준은 똑같아. 이런 건 시간 낭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복음의 핵심 오늘도 막 일곱 가지 막 이런 거 말씀드릴 건데 사실 성경을 이렇게 다 말씀할 수는 없어요. 성경 66권이 다 귀한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약간 이런 거 써머리 된 거 핵심 내가 막 헤맸던 거 근데 이렇게 했더니 쉽더라 이런 거 얘기해드리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거 있죠. 제가 그래도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깨달은 건데 너희들도 고생해서 깨달아봐 막 이런 마음이 안 들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랩런트 교육 후대 아이들 교육을 또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고민했던 거를 같이 나누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후대들이 안 겪어도 될 어려움을 굳이 겪을 필요 없이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해서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다면 참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아이들 교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새가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참 좋아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제 적성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여기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안 계시면 저 혼자 서서 여기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참 와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을 쉽게 좀 깨달으시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저는 물과수의 고들정자를 쓰거든요. 우리가 이름에 다 뜻이 있듯이 예수도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담겨있는 성경구절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구원자란 뜻이 바로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값 하는 인생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런 인생을 정말 살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 예원교회를 만난 거, 이 자리에 오신 것들은 사실은 좀 저를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한 인도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끌려왔건 협박당해서 왔건 설득당해서 왔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걸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한 10여 년 됐어요. 제가 어느 그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이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 강박관념하고 결벽증이 되게 심하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탁기 보통 속옷하고 겉옷하고 나눠서 빠는 거 정도는 하지만 한 번 입은 거랑 두 번 입은 거 나눠서 빨진 않으시죠, 여러분? 그냥 한 번 입었나 두 번 입었나 뭐 다 속옷이면 같이 빨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다 나눠. 그리고 뭐 손을 안 닦고 냉장고 문을 연다거나 그거는 이제 코로나 훨씬 전 스토리인데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손 안 닦고 자기 방문을 연다거나 누가 방에 자기 방에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균 이거 되게 민감하고 아침 저녁 새벽으로 막 식초로 다 화장 청소를 할 정도였으니까 이분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살하려고 여의도를 갔을 때 죽기 전에 한번 내가 죽기 전에 친한 친구랑 엄마랑 마지막 통화를 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강에 뛰어들 생각으로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근데 이제 본인이 죽으려고 나왔는데 뭐 핸드폰 다 제대로 챙겨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추리닝 바람에 쓰레빠 끌고 나와가지고 거기 호떡 굽는 아저씨한테 핸드폰을 빌려요. 빌려서 아 죽기 전에 내가 친한 친구한테 마지막 나 이제 간다. 잘 살아라. 이제 한마디 하고 오빠가 여의도 쪽에 또 근무하니까 오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오빠 나 이제 죽어. 오빠 엄마 잘 모셔. 잘 살아. 이러고 이제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전화를 했는데 한 시간을 했네. 남의 전화기 갖고. 그러니까 이제 호떡 굽는 아저씨가 화가 난 거지. 남의 전화기 빌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죽어야지. 여러분 한 시간 해요? 내 전화 갖고도 한 시간 하면 귀 아프거든. 그 옆에 있는 호떡 굽는 아저씨 그 아줌마가 보더니 딱 보니까 행사가 이상하거든. 여자 머리 막 풀 헤치고 막 추리닝에 막 쓰레빠 신고 입고 막 이러니까 미친 여자 아니면 간첩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전화 끊으면 난 지금 한강 뛰어들어야 되는데 아 파출소 끌려갔네 이분이. 그래가지고 못 죽었어. 거기 사는 여의도에 일하는 오빠가 와가지고 이년아 전화나 찾으면서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막 하면서 이제 찾아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분 여러 번 만나러 갔었거든요. 그때 했던 얘기가 목사님 나 내 목숨인데도 죽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목숨이면 딱 죽으면 될 줄 알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26층 안양에 사는데 그 삼성 레미안 26층이거든요. 거기서 몇 번 뛰어내리려고도 했었어요. 본인이 자꾸 이제 막 이런 환청도 들리고 시달리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진짜 신앙생활 교회를 그래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약할 뿐이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잠깐만 나 자살하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그 귀신이 늘 속삭이는 환청이 자기 귀에 들리는데 뛰어봐 뛰어봐 뛰어봐. 어째
야 꼴에 너 뭐 교회 다닌다고 왜 못 죽냐? 못 죽냐? 왜 뭐 이런 소리 있죠. 자기 마음에. 그 자기가 정말 그 신앙의 요만한 그 일말의 그 양심 때문에 그때 뛰어내리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여의도에 가서 이제 2차 죽음을 시도했는데 경찰서 끌려갔잖아요. 지금은 진짜 아기 낳고 아기가 벌써 초등학생 됐네요. 그런 거 참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목숨 내 목숨 끊으면 되지 뭐. 그냥 뭐 쉽게 하면 되지 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죽는 것도 사실 자살은 날 죽이는 살인에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는 다 실패했는데 자살만큼은 인생에 유일하게 성공했다고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사실은 진짜 하나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내가 한 것 같고 우연인 것 같고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인 인생은 여러분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안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배경이 있으세요. 그래서 또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를 이렇게 목회자 되도록 도와주신 지금 75세 된 전도사님이 계세요. 저를 30년 동안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사람 만들어준 전도사님이세요.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또 그 전도사님 75세 위에 97세 된 또 1세대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김진본 전도사님이 아들이 목회자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전도사인데 맨날 내가 학교 갔다 오면 엄마는 신방 간다고 가고 맨날 딴 집은 돌보면서 나는 유복자로 태어나서 보면 어머니 맨날 신방 가고 문고리 잠가져 있고 어? 그 문고리 자꾸 운적이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 아들 목사님이. 그러니까 외롭게 성장을 했어. 엄마는 늘 교회 일을 했어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억하심정이 드는 거야. 나도 한번 타락해볼까? 우리 엄마 전도사지만 나 진짜 나도 한번 캐살캐살 한번 살아볼 거야.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됐지만 청년 때 인물이 되게 좋아요. 딱 보면 연예인 같아. 영화배우처럼 키도 크고 잘생겼어. 이분이 어디 간 줄 아세요? 사창가를 갔다요. 사창가. 그래 나도 한번 타락해볼 거야. 이씨 뭐 엄마한테 약간 객기 부르듯이. 그리고 이제 사창가를 딱 갔네. 그러면 오빠 이리 와 이래 되잖아. 오빠 이 들어와 들어와야 돼. 막 빨간불 켜놓고 이렇게 나 한번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근데 글쎄 여자들이 쭉 줄라블이 서서 나와 있는데 오빠를 한번 안 불러. 들어오라고 손짓 한번 하는 여자가 아무도 없어. 근데 나 좀 부르라고 막 이러고 다녔는데 또 아무도 자기를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슬픈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엄마한테 그랬어. 그 전사만한테. 엄마 나는 엄마 기도 때문에 나는 타락도 마음대로 못해. 막 이랬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그 실제로 전에 교회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전세돈 들고 튄 적이 있어요. 이삿짐 다 실어놨는데 아들이 전세돈을 들고 튀었어. 네 엄마가 아들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아들 잡으러 안 갔어. 그냥 집 맡겨놓고 돈 더 주고 맡겨놓고 이 엄마가 그날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서.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짓 안 해요? 그 아들 잡으러 가야 되잖아 지금. 아들이 일주일인가 열흘 조금 안 돼서 왔는데 글쎄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온 거 있죠. 교통비 외에는. 이 권사님은 내가 지금 이 아들을 잡으러 뛰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니 여러분 그 돈 쓰려고 작정해서 들고 쳤으면 그 열흘 동안 안 쓰는 게 바보 아니에요? 나 하나도 안 쓰고 그 교통비만 쓰고 온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건 진짜 신기한 거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식을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몸이 앞서잖아요. 먼저 이렇게 머리가 나가고 막 돌아야 되잖아요. 막 일단 우리는 막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내가 먼저 나섰던 것보단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150 안 되는 IQ로 하는 것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내 자식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솔직히 뭐 마음이 이 문제 저 문제 쌓여 있지 뭐 심란하게 내가 여기 와서 뭐 웃고 얘기 들을 여유들은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지금 뛰어다니면서 일 처리할 것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잘 오셨다 그러면 지혜로우신 거예요. 예, 여기서 차라리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셔요. 예, 여기서 차라리 내 생업을 놓고 기도하셔요. 어차피 지금 가서 막 내가 열심히 떠서 뭐가 확 바뀔 거 아니라면 여기서 차라리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게 훨씬 결과적으로는 낫거든요.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잘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숨은
인생은 절대 여러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게 되어 있으세요. 예, 한번 믿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복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복음을 듣고 뭐 복음을 아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복복자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소리, 좋은 소식들을 얘기할 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할 때 이제 복복자를 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뭐가 기쁘시고 뭐가 복된 소식이세요? 저 집이 잘 풀렸대야, 사업이 잘 됐대, 자식이 취업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장가를 잘 갔대야.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학에 붙었으면 누구 집 애는 떨어진 거야 지금, 그렇죠? 나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저 집은 지금 슬퍼, 떨어졌어. 그래서 복음은 한쪽을 밟고 나만 행복한 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저 집도 살고 나도 사는 거, 윈윈 하는 것이 우리는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노예에게 서서 기쁜 소식은 밥 많이 주고 너 집 열채 지어줄게, 이거 처먹고 너 노예 일 더 열심히 해. 이러면 그 노예는 하나도 안 기뻐. 아이고 부려먹으려고 밥을 더 먹이는구나. 그런데 노예에게서 기쁜 소식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옛날에는 노예면은 그 집안 대대로 다 노비였잖아요. 후대까지 간다니까요. 지긋지긋하잖아요. 자, 노예에게 진짜 행복은 참 자유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내가 건강해졌어요, 해결 못한 문제가 해결돼서 이것도 참 기뻐요. 맞아요, 기쁜 문제 맞지만 근원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생겨서 지금 너무 좋아. 그런데 돈은 있다가도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와, 질병이 나서서 기쁜데 어느 날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 그럼 우린 또 낙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너를 떼어야 돼.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했다가 뭐 남하고 비교했다가 이랬다가,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예, 있다가 없다가. 근데 복음, 기쁜 소식은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형 교회가 있고요, 구조선형 교회가 있어요. 유람선은 일단은 뭐 누구를 구조하지는 않죠. 일단 막 파티하고 막 즐겨야지. 파티복 입고 막 즐겨야지. 근데 구조선은 그야말로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역할은 구조선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전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들이, 물론 이제 구조선 교회도 있지만 유람선, 막 성도들끼리 행복하고 즐겁고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정말 인생에 답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교회는 답을 줘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구조해주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인데, 오늘날 사실은 교회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끼리 잘 놀고 교제하고 우리끼리는 좋아. 그러나 정말 막상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후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구조선형의 교회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인 또 여러 시설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좋은 교회고요. 저는 교회라면 인생에 답을 주는 교회. 정말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떠밀려고 하고 정말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건져서, 아까 그분처럼 목사님 신앙생활이 재밌네요. 너무 행복해요. 전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자들은 그런 제일 큰 행복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영생보험사 같아. 영생보험 뭐 한다고 막 무슨 수당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청도님들이 이렇게 복음 듣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응답도 받기 시작하고, 교회가 되게 비인기 기독교인 줄 알고 되게 지루하고 싫은데 막상 와보니까 신앙생활이 참 재밌고 좋네요. 저는 그런 거 들으면 진짜 모든 피로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예원교회가 또 구조선 교회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창세기 3장 현장, 이게 보면 성경에 보면은 처음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가 나오는데요, 1장부터 50장까지 꽤 장수가 길어요. 그런데 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 하와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금 세팅이 딱 됐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선악과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창세기 3장 세상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을 말할 때 우리는 창세기 3장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개인과 가정과 후대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집안은 어떠세요? 사실은 우리 집에 없는 문제가 저 집에는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집엔 있지만 저 집 없을 거고 저 집엔 있지만 우리 집엔 없을 수 서로 상대적일 수는 있지만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내가 보는 정말 부러운 집도 가보면 그 집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후대들이 되게 아파요. 방황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많고 저는 어릴 때 약간 저는 약간 애어른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아유 어린애가 뭘 알아 하지만 나는 알았었어요.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빚도축에 고통당하는 것도 알았고 정말 엄마 아빠가 우리 막 동반자살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집은 막 그 당시 전 기억나요. 1979년에 1억 5천의 빚이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되게 큰 돈 아니에요? 79년도에? 저희는 그래서는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 빚도축에 밥도 못 먹고 얼굴 이렇게 들떠가지고 그 시달렸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돈을 못 버니까 그냥 100원짜리 이렇게 동전들 새 거 모으고 새 지폐 1,000원짜리 모아서 그거 몇만 원 되면은 엄마 아빠 식사 밥 사드리라고 그게 어릴 때는 유일하게 기대가 돈을 어떻게 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항상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내가 행복하게 엄마 아빠를 해드릴까 그래서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를 한 번도 저는 부모님한테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별쪽이더만요. 커서 보니까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막내인데 되게 책임감이 강했어요. 뭔가 우리 집을 내가 꾸려가야 한다는 게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서 선생님이지만 그래서 우리 집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건 두 번째였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집이 참 그래도 아버지는 술 먹고 와도 새벽 5시면 늘 아버지가 일어나면 그 시간은 무조건 5시야. 근면 성실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늘 싸울까? 왜 우리 집은 늘 긍긍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머니들 아버지가 가해자라고 얘기했지만 아니구나. 우리 집에는 다 피해자였구나. 진짜 우리 집은 가해자가 따로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영적인 실체, 사단이라는 실체, 마귀라는 실체 이런 걸 저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전혀 몰랐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됐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 개인이 힘들고 우리 가정이 지금 너무 힘들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아니면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냥 얘기만 안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아이래도 다 근심이 있어요. 제가 그때 공부 잘하는 아이 하나를 만났는데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너무 막 자살 막 이런 얘기들을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영어 문제에서 하나 틀렸는데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죽었으면 나는 수천 번 죽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기서 오는 그 강박관념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가 보던 저 집은 없는 게 없는데도 하나 틀리면 자살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보기 좋은 소리지만 걔는 걔대로 또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과 가정과 후대가 무너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딴 얘기, 애들 키우는 얘기, 정보 다 좋은데 교회 얘기, 예수 얘기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서로 너 그런 얘기 하려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약간 이런 분위기? 그쵸 뭐 그렇게 뭐 예수 얘기한다고 해서 뭐 손해보게 한 건 없는데 이상하게 예수 얘기를 싫어하는 세상이 됐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다 사이비도 엄청 급증을 많이 했어요. 각처의 기근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질병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과 치료받는 거 쉬할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는 시대가 됐고 그 정도로 지금은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들 아파하시는 우리 새가족분들도 많이 오세요. 뭐 예수 믿고 우리 교인들도 공황장애 많아요. 여러분 공황장애 뭐 꼭 예수 안 믿고 막 죄인이고 이상한 사람들만 걸리고 이러지 않아요. 시대 자체가 지금은 지구가 평등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하는 그 행동이 있잖아요. 울고 잡고 발버둥 치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아기 태어날 때 모습이 우리 인생사라고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오셨지만 지금부터는 문제가 전혀 없어지진 않아요. 제가 거짓말은 안 할게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문제 싹 없어집니다. 질병도 떠나가고 없던 돈도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경제 규모가 안 잡히면 하나님 돈을 허락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때로는 질병도 허용하실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암으로 떠난 목사님들이 있고 지금도 내일이면 또 질병에 걸릴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지대야, 여기는 코로나도 안 걸리고 아무 문제 없어. 그러지 않아요. 목사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예, 암으로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춤이에요. 저희 가정은 경제 문제 또 질병 통해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됐었어요. 이게 암. 하나님 정말 6개월 시한부를 20년까지 연장하셔서 아버지를 정말 놀랍게 치유를 하셨어요. 6개월 시한부 딱 받으셨던 분이. 그래서 예원교회 오시게 됐고 여기서 명예장로님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아버지가 6년 전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갈급함도 주시고 때로는 없다가 돈이 생기는 성도들도 있고 때로는 잘못 판단해서 이상한 사기꾼 만나거나 잘못 투자하면 이 돈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그런 문제가 다 사라진다? 그러진 않아요. 내가 잘못 규모를 갖추면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이제는 그거를 내가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고 도울 길을 또 주시는 거지 문제 자체가 안 오지는 않습니다. 예.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문제는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꼭 중요하게 먼저 보셔야 할 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웬만한 건 성실하게 살고 돈으로 해결되어지고 열심히 하면 빚도 갚고 해결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만난다거나 죄라는 문제는 내가 열심히 거짓말 안 하고 살면 죄의 문제가 싹 사라진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라는 영적 실체는 막 내가 막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우리 집안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또 나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가 내가 무능하고 이상한 남편 만나고 이상한 부모 만나서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두 번째 이유고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였고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찾아온 비극이었고 사탄 마귀라는 영적 실체가 내 인생을 갖고 장난질을 쳤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누가 알려줬으면은 저는 들 방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거를 조금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거야.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난날 조금 문제 사건 있었으면은 이번 예원교회 와서는 이렇게 두 배로 점프해 버리셔요. 예, 그래서 그걸 다 그냥 발판 삼아 버리셔요. 문제 사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라는 게 있구나. 그럼 하나님 떠난 문제는 오늘 하나님 만나시면 되잖아요. 죄 문제는 오늘 깨끗이 씻김 받으면 되잖아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더 센 존재를 만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게 가능해요. 앞으로 네 신앙생활하는 꼬락서니 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말까 내가 앞으로 결정해 볼란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이 세 가족 교육 온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받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설사 예원교회를 안 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느 교회를 가서도 여러분들은 이거 해결받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축복받으시거든요. 자, 개인의 멸망 상태를 우리가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라고 얘기하는데요. 불신자는 그야말로 믿지 않는 상태.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는 누구나 다 여기 해당이 되어져요. 갓 태어난 아니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라 하더라도 다 이 여섯 가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나 엄마 아빠 자식인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들이 이분화되어 있어요. 마귀 자식으로 종속이 되어 있고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뭔가에 내가 집착하고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식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내 인생의 목표를 삼아서 그곳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갑니다. 다 정신적인 문제도 요즘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창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건강해지면 되잖아요. 자, 육신의 문제, 각종 우환 질고 재앙들, 사건 문제 계속 터집니다. 내세 문제, 이 땅에서도 너무 힘든데 죽어서도 내세,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후대 문제는 나 같은 전처를 내 후대가 또 밟아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우리 후대만큼은 나와 같은 인생길을 걷지 않았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가 걸었던 인생길을 또 걸어요. 예, 그래서 중독 가정은 중독. 이혼 가정, 자살하는 가정, 단명하는 가정, 폭력 가정, 희한해요. 꼭 그런 유사한 행태의 삶을 사는 자녀들이 또 나와요. 우리가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오고 교육자 집안에 교육자들이 아무리 많이 나오고 또 가족력도 암 환자 집안에 또 암, 가족력이 담듯이 희한해요. 육신의 DNA도 담고 기질도 담고
달란트도 닮듯이 영적 상태도 닮아요. 그래서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았는데 또 그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라는 게 있구나. 여기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아마 여기서 굉장히 더 대표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까. 아 맞아. 나 우리 집은 자식 문제 때문에 나는 이 후대 문제가 걸려. 나는 이런 예를 들어 정신적인 문제로 난 지금 너무 힘든 상태야. 아마 여섯 가지 중에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더 와닿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인과 처방전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원인을 몰라도 심란하고 원인을 알지만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어도 심란한데 원인도 알려주고 고칠 수 있는 길도 알려준다면 정말 금상첨화잖아요. 자.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 할 때 역사를 his story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 이거는 his 그의 이야기. 예, 그의 이야기 바로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가 BC, AD라고 얘기해요. Before Christ, 우리가 기원전. Before Christ 보면 Christ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을 기원전.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해서 기원 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태어난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이 세 개의 역사를 딱 기록을 합니다.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이후를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이 2024년 9월 29일이에요. 이거 보면 예수님이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짜를 보더라도 아 예수라는 인물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스토리, 신약은 오신 이후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자살 시도했던 여의도에서 자살 시도했다가 경찰서 간 그분 얘기했죠. 그분한테 제가 들려줬던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꼭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난 내 다음 주부터 여기 교회 안 와. 안 와도 요거는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면 여자의 후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저는 우리가 아저씨 아주머니 이러잖아요. 씨와 주머니로 얘기하잖아요. 신기하죠. 저는 채씨 집안에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도 채씨고 아버지도 채씨고 저도 채씨예요. 왜냐 저는 남자의 씨로 우리 집안은 채씨 집안이니까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남자의 씨로 잉태가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만은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가씨잖아요.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마리아라는 이 자궁, 태만 빌린 것뿐이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그게 아니에요. 같이 태어났어도 인간의 몸이지만 우리는 남자의 후손.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제가 파란 글씨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성경 구절 써 있죠, 여러분. 요거 제가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자살 시도했던 그분 만나러 갔을 때 이 성경 구절을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갖고 가셨어요. 그때는 이분이 되게 시달릴 때였어요. 그래서 막 귀신하고도 대화하고 막 엄마한테도 막 이나나 저나나 막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귀신들이면 이게 입이 엄청 막 욕을 하고 막 험해져요. 근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딱 써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봐 이러면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와가지고요. 이거 싹 뒤집어 놓고 도망가고요. 무서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무서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물론 다 말씀이 귀하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꽤 박살낸 그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암송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 우울감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 암송하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요 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래요. 이건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 머리가 제일 중요한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는 내가 승리해 버리는 거잖아요. 상대방 머리를 다치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 여자의 후손 예수라는 분이 사단 마귀 악한 것을 다 물리쳐 버렸구나. 그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진짜 목사고 제가 말씀의 위력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고 집안에 어둠이 가득한 집들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이제 물론 의학적인 치료도 같이 들어갔어요. 안정을 좀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말씀으로 정말 그 자매가 완전 치유. 그 아기를 낳는데 저는 약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애를 낳을 줄 알았어. 이건 본인이 너무 시달리면 약간 그런 정신적인 병력이 좀 아기한테 가거든요. 근데 애가 정말 천재 같은 애가 태어났어. 얼마나 똘똘하고 이쁜지 몰라. 이 엄마가 그 기간만큼은 정신적인 약 다 끊고 진짜 말씀 집중하면서 태교하고 애기 낳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최수정 인간이란 말 믿지 마세요.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모든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구나.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재앙이 떠나가는 이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자, 남자의 후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는 제가 이 이름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최수정 목사하면 이름과 직분이 있듯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그럼 이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담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까 있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처음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직분이 바로 선지자라는 직분. 예,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할 수 없는 유일성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만나게 하셨어요. 죄라는 문제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 보혈로 이 죄를 다 씻어버리셨어요. 그 치고의 죄를 지우는 지우개로 보시면 돼요. 자, 사탄 마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물리칠 수도 없는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힘있고 권세를 가진 왕적인 참 왕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쳐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오늘 영접하시면 되는데요. 왜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니? 기독교는 너무 편협됐어. 너희들은 자꾸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요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구원자의 조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석가가 완성했으면 우리는 석가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소크라테스가 이 구원자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오, 소크라테스는 역시 그리스도 구원자 이러시면 돼요. 그런데 이 구원자의 조건을 만족하신 분은 예수라는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신. 그러면서 전혀 죄가 없는 인간이셔야 되고요. 원죄의 자범죄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도 갖고 있고 생각과 마음 행동으로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고 죽음으로만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 여섯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시는 분을 추적해보니 예수라는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복음의 핵심 일곱 가지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마태복음 1장 21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제가 아까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났어요. 죄 문제에 빠졌어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이 지금 이제 뒷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예, 거기에 따른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하나 기억하시고 세 가지 근본 문제 기억하시고 또 세 가지 직분으로 해결하신 거 기억하시면 총 일곱 가지가 완성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라만 생각하셔도 돼요. 처음에 성경 구절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게 있구나라는 큰 흐름만 파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 우리 예원교회에 이어서 예수 믿어줄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최수성 목사 언제 봤다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줄 필요도 없어요. 신앙은 1대1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오늘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날은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그 축복도 누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그 믿음 때문에 우리 후대 후대가 복을 받고 있다면 이거 미치는 장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모아주시고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조상 대대로 우상 섬기면서 생각과 마음 행동으로 자범죄 지으면서 내가 죄인으로 살았구나. 오늘 그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자,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주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죄라는 문제는 깨끗하게 씻김 받고 이제는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오히려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 안 나도 정상입니다. 눈물도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이제 내주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100가지를 갖고 있어요. 모든 세상의 부자야. 그러나 예수를 1로 비유해 볼게요. 그 원래 99가 맞잖아요. 그러나 제로 인생. 예. 물 떠난 물고기가 엄청 예쁜 비닐에다가 뭐 유기농 먹이 다 갖고 있지만 물 떠나면 그 물고기는 죽는 것처럼 우리가 다 가졌지만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가진 게 뭐 있어? 우리 없어. 그러나 오늘 예수 한 분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이제 100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축복 한번 누려보셔요, 여러분. 예.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우측 페이지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핵심 일곱 가지 성경 구절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